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히어로 중의 히어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하야토이즈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4인치 피규어입니다. 하야토이즈는 2009년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2010년 포스사와 워너브로더스사와 함께 라이센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에얼리언, 프레데터, 인저스티스 2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망토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토르라든지 로키와 같은 고무 재질의 망토가 아닌 이런 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의 생긴 배와는 약간 틀리고요. 헤드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리뷰하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머리 방열 같은 경우는 목하고 헤드가 이렇게 2단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팔 관절 같은 경우는 바디는 더 저런 이렇게 팔이 차이 잡는다. 이게 그냥 내린 거고요. 이렇게 위로도 이게 최대한 올라간 상태입니다. 360도 돌아갔을 때 이 정도 느낌이고 어깨에 이런 고무 재질에 뛰고 싶은 고무 재질이 붙어져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크진 않고 되어 있습니다.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친 손, 주먹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몇 개가 더 들어 있었고요. 가슴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어느 정도 포즈를 잡을 때 좋게 되어 있고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한데 가로로 움직이지 앞뒤로는 잘 움직이진 않아집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또가 뒤로는 아예 가져지질 않고요. 앞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네. 무릎 같은 경우는 추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많이 꺾이는 편이고 발목도 잘 꺾이는 편입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미끌미끌하고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되어 있고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3.75인치 애시드 레인 월드에 나와있던 피규어와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약간 키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75인치 사이즈의 헤드를 실제 배우와 똑같이 만드는 중국 금손 본님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본인이 자체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맨오브스틸 주연 배우 헨리 카빌과 똑같은 헤드를 교체한 후기 사진을 소개해드립니다. 가격이 머리 하나만 3만원 정도로 지금까지 하야토이즈에서 발매한 슈퍼맨을 리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